김형민 목사님이 많이 힘드셨지요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대안학교 유치원에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말에는 예쁜 말, 더 예쁜 말, 가장 예쁜 말이 있단다. 예쁜 말은 사랑하는 말이고 더 예쁜 말은 기도이고 가장 예쁜 말은 감사 찬송하는 말이란다. 너희가 예쁜 말, 더 예쁜 말, 최고로 가장 예쁜 말을 하면 착한 천사가 와서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모든 예쁜 말은 입에서 나오는 보석과 같아. 오늘 너희들에게 행복, 기쁨, 감사, 희망, 축복이라는 다섯 가지 말을 가르쳐 주려고 해. 이 말들은 보석처럼 너희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반짝반짝 비추어 줄 거야. 먼저 행복이라고 말해볼까? 그러자 아이들이 행복이라고 외쳤다. 그러면 나는 준비한 모형 다이아몬드를 들고 외쳤다. 와, 다이아몬드가 나왔네. 아이들이 기쁨하고 외쳤다. 와, 사파이어다. 감사, 와, 루비다. 희망, 와, 진주다. 축복, 와, 금이 나왔네. 나는 아이들이 예쁜 말을 할 때마다 보석들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예쁜 말을 하니까 앞에 보석들이 많이 쌓였네. 너희가 이런 말들을 사람들의 귀에 말해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보석함이 될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엄마, 금을 갖고 싶으세요? 질문했다. 네가 금이 어디 있어? 라고 물으니까 엄마 귀 좀 빌려주세요. 제가 엄마 귀에다가 금을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귀에 축복, 축복, 축복 이렇게 아름답게 속삭여 주었다. 그날 아이 엄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답답했었다. 그런데 아이의 이 말을 듣고 나니 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엉엉 울었다고 했다. 또 다른 아이는 엄마가 아빠 문제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엄마 저에게 귀 좀 빌려주시겠어요? 제가 진주를 드릴게요 하더니 희망, 희망, 희망이라고 말했다. 엄마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아이는 희망은 인내를 잃지 않는 거래요 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이렇게 다섯 가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말을 하자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책의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는 정말 신비하다. 언어를 바꾸자 마음이 달라지고 모든 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말만 바뀌어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덕이 되는 선한 말을 꼭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